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일부 구독자분들이 좀 오래전부터 그 썬퉁 MTP의 There's No One At All 이라는 그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또 다른 버전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오리지널 버전에 대해서는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죠. 그 뮤직비디오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Another Version이라고 하는 비디오가 몇 주 전에 올라왔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완전히 다른 곡으로 변했어요. 이거는 뭐 재편곡, 리믹스의 수준을 넘어서 그냥 아예 다른 곡이 돼버렸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There's No One Arrow 같은 경우는 그 예전 뮤직비디오가 그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다소 폭력적인 뭔가 이런 콘텐츠들이 있다고 아예 처음에 뮤직비디오가 노티스 된 거를 보면은 뭐 여러가지 이 유튜브에서 여러가지 이슈들 때문에 뮤직비디오가 내려갔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찌됐든 아예 그냥 새로운 뮤직비디오로 돌아온 썬퉁 MTP의 There's No One Arrow Another Version 이라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기존 뮤직비디오는 그냥 잊어버려도 될 정도로 곡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아예 새롭게 태어났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썬퉁 MTP의 There's No One Arrow Another Version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R&B 버전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야, 이거 저 한 2010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R&B 스타일 있죠. 이런 바이브 들으면 생각나는 아티스트들이 막 있거든요. 뭐 니오, 더 드림 이런 아티스트들 생각나는데 완전 올스쿨 버전의 R&B 편곡이에요. 그 화음 쌓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완전히 올스쿨 스타일이야. 완전 달라졌는데요? 그리고 아예 그냥 영어 가사로 다 채워졌네요? 요즘 듣기는 힘든 R&B 스타일이에요. 와, 이런 바이브를 알고 있다니까 좀 놀랍네요. 그 드럼 소리나 곡에 전개되는 이 스타일이 약간 랩 싱잉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게 사실 이런 느낌의 원조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안 좋은 사건 때문에 거론하기 힘들지만 알켈리 같은 아티스트들이 워낙 선구자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니오 같은 아티스트들이 막 인기를 얻다 보니까 뭐 트레이 송즈나 더 드림 이런 아티스트들이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이런 스타일의 R&B가 굉장히 큰 인기였어요. 좀 놀랍습니다. 버스2부터는 약간 트램 랩처럼 플로우를 이렇게 짜가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야, 근데 이렇게도 곡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게 좀 신기한데 특히나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아닌 굉장히 오래전에 유행했던 스타일로 새롭게 탈바꿈 되니까 진짜 놀라워요. 그거를 여기 보면은 썬퉁 MTP가 직접 다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시절의 바이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편곡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뮤직비디오라고 하면은 그냥 바닷가에 고급 그랜드 피아노에 피아노 치는 모습만 담겨 있는 거지만 이 곡의 바이브를 잘 알고 있다면 뮤직비디오의 어떤 단순한 연출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예. 원래 이전 뮤직비디오에서는 뭔가 그녀를 잃은 슬픔에 굉장히 좀 방탕하게 살아가는 락스타처럼 표현하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다르네요. 아, 그때 그 시절 음악들이 다 생각나. 확실히 썬퉁이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힙합, R&B 이쪽 영역인 것 같아. 이거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흥미로운 곡입니다. 왜 이런 편곡으로 새롭게 곡을 다시 바꿨는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힙합이나 R&B나 옛날 90년대에 유행했던 음악들을 샘플링해서 요즘 스타일의 음악들로 만드는 흐름들이 요즘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행은 돌고 돈다고 R&B도 그 시절마다 유행했던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요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소위 말하면 에어조단처럼 복각판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요즘 버전으로.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뭐 드릴의 아마 R&B 가수가 싱잉 랩을 뱉기도 하고 뭐 트랩의 R&B 가수가 랩하듯이 노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시절인데 그냥 아예 그런 트렌디한 따위는 이제 약간 접어두고 오히려 레트로 바이브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것 자체가 그게 더 멋있고 흥미로운 일인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아, 이 노래 들으니까 오랜만에 니오 노래나 트레이송즈 노래들이 되게 듣고 싶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